8월 5일에서 7일 베트남 북부에는 20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한편 동해는 열대 저압부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국문 수문 기상예보센터는 앞으로의 날씨 상황에 대해 논평하면서 북부 지역과 탄오아 지역에 8월 5에서 7일 계속되는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수예보는 100에서 200mm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200mm 이상 내릴 것입니다. 돌발 홍수, 산간 지역의 산사태, 저지대 침수의 위험을 경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노이의 어스웨터 웹사이트는 오늘 밤 8월 4일부터 지역에 뇌우가 나타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 후 기온은 내려가고 강수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이번 주말 8월 6에서 7일 수도권 날씨는 섭씨 25에서 30도를 오르내리며 매우 쾌적할 것입니다. 한편 다낭에서 빈투원까지의 지역, 중부 고원 및 남부 지역은 8월 4일에 폭우를 동반한 뇌우가 계속될 것입니다. 비는 오후와 저녁에 20에서 40mm의 양으로 집중되고 일부 지역은 50mm 이상 내릴 것입니다. 이 지역에 토네이도, 번개, 우박, 강풍 등의 현상이 동반된 비가 며칠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상은 국문 수문기상센터에 마이반 키엠 소장은 8월 6일부터 7일까지 동해 중앙을 지나는 저기압 해구가 형성되고 남서 몬순의 세력이 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8월 7일에서 8일 사이 저기압 지역이 동해의 중간에 나타나 소나기와 뇌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빈투원부터 까마오까지 해역, 동해의 중남부 지역은 남서풍이 5에서 6, 돌풍이 7에서 8로 강하게 불고 2에서 4m 높이의 파도가 예상됩니다. 전문가는 예보에 따르면 8에서 9일 위저기압 지역이 70에서 80%의 확률로 열대저압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윈디 모델은 또한 8월 8일부터 9일까지 남중국해에서 활동적인 열대저기압을 보여줍니다. 이 패턴은 태풍이 되어 주로 북서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강화될 수 있는 저기압 지역과 남서 몬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연재해대책위원회 상임사무소는 해당 지역의 예보를 정보를 면밀히 감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역기능부대는 해상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선장, 소유주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사람과 재산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동시에 지역은 구조할 준비와 상황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월간예보에서 기상청은 동해가 8월에 1년 중 같은 기간에 1에서 2회의 태풍이나 열대저기압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